안녕하세요. 김포 청소년영화제 조직 위원장을 맡은 김포시장 정화영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 김포 청소년영화제는 지역의 많은 단체들과 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합심해서 만든 영화제여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총 98편의 영화가 관내 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또한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어서 청소년들이 영화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롭고 풍요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는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급증하면서 인구 5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특히 김포시는 시민들의 평균 연령이 39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 그리고 역동적인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 이곳 김포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꿈과 해안, 그리고 희망을 그려내는 김포 청소년 영화제를 마음껏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